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템 진단은 230레 말하네. 아, 어빌리티는 좀 바꿔야겠다, 나중에. 아, 모아가지고. 잘 해놨네. 야, 20회 이상이 아닌데, 레전더리 잘 뛰어놨구만. 공포 위주거든. 7530. 일단 해놨다. 6에 40. 4에 40. 자기 안돼 있네. 9% 에디가 없고. 6에 12. 거의 그건데. 내 유니온 템 세팅에 에디 한줄 달아 넣은 느낌이네. 그냥 70% 적해서 쓰지. 왜 굳이 30% 적 하려고. 잘 봐요. 7428이잖아, 그지? 똑같네. 비슷하네. 잘했다. 잘했네. 잘 붙었네. 잘 해놨어. 앱솔은 그렇다 셔도 그러네. 윗잠은 좀 돌려야겠다. 그래도 대강 쓰더라도 두 줄은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. 30, 30, 28, 28, 27, 27, 30%죠? 악공 스코를 해서 일일이 붙었나 보네. 9%, 15%, 매출 12.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다. 아, 유니온 해달라고. 아, 다시 해줄게. 아, 유니온을 해달라는 아주 까다로운 요청이로구만. 해줄 수 있지, 해줄 수 있지. 캐릭터가 되게 많네. 아, 그러면은 선택해서 넣어야 되겠구나. 레지스턴트 부하 초읍이 대기니까. 나루크와. 썬콜 빼고 키네시스. 카덴다.
힘, 힘, 신궁 크워. 또 빼야 되네. 몇 개 필요해? 하나, 둘. 이거는 좀 빼. 그래, 이것도 넣는다고 치면은 이걸 넣어야겠구나. 하나 넣고 자리가. 한 자리만 넣으면 되네. 아니, 두 개. 두 개만 넣어야겠구나. 그러면은 빠져야 될 게. 법진은 뭐 그럭저럭 쓸만하니까. 에반을 빼자. 멤버 써? 120자리. 아닌가, 잠깐만. 칸에 들어가는 게 칸당이네. 그래, 부추업인데 차라리 세 칸을 넣자. 오케이, 일단 비우네. 일자로 들어가야겠죠? 밑줄에 들어가야지. 하나도 필요 없다고? 그냥 써요. 없는 것보단 낫겠지. 3332 어쩔 수 없겠는데 중복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, 네 칸짜리 있구나. 그러면 433. 이가 없잖아. 어쩔 수 없는데 중복 가야겠는데? 그럼 좀 더 효율성 있게 걸려면은 방물을 쳐야겠지. 한 줄 더. 3 3 3. 됐다. 힘공 됐네. 아, 이거요 재계정 아니고 봐주는 거예요. 하다하다 해줬다잉. 그렇고, 그래서 나였으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아라는 크리 아예 필요 없어요? 아, 이거 왜 안 들려? 아라는 크리 아예 안 씁니까? 어때요? 그러면 필요가 없어? 그럼 크리가 필요 없잖아요. 사냥할 때 아니면 쓸모없다는 얘기죠. 그럼 뭐 때에 따라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네. 일단은 이렇게. 이런 식으로.
이렇게 하고 방무가 부족하면은 방무 쪽으로 땡겨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. 오케이? 오케이. 이렇게 쓰고 그냥 결론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, 그지? 나였으면은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. 다 있잖아. 이거는 뭐 교보리니까 돈 많이 들어간다고 쳐도 이거는 일단 큐브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쬐껴놓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대강대강 다 돼있는데 나였다면은 일단 얘네들은 일단 내비둬. 나는 그냥 템 맞추면서 하나씩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여기서 솔직히 좀 끌고 갈 템은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끌고 갈 템은 없는 것 같고 나였으면은 그냥 하나씩 사오지 않았을까? 그냥 솔직히 말해서 4의 4집은 별로 초업이 너무 마음에 들진 않아. 포스는 570이요. 포스 되게 높네. 그럴 것 같아요. 이거 6에 12 끌고 가기 좀 애매하죠. 별 다 올려놓고 하면은 제값도 못 받고 작도 제대로 돼 있는 거 아니고 일단 이거는 내비두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. 뭔가 끌고 올라가기에는 템이 좀 그래요. 작도 다 해야 되고 다 그래. 그게 맞는 것 같아. 결론적으로 돈 열심히 모아서 레전더리로 바꾸고 그냥 내 아이였으면 어떤 식으로 바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건 바꿨을 것 같고 돈이 모으면은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해야겠죠? 그렇고 야 이건 17성 달았는데 다른 건 안 달았는데요? 아 무기도 올리긴 올려야겠다잉. 그지? 무기 정도 하면은 아 근데 이거 터지면 어떡하냐? 그지? 일단은 그냥 이 상태로도 다 사냥할 만하지 않나? 불편한 거 없을 것 같은데? 오늘 스킬 뭐예요? 얘 스킬 어딨어? 야 뭔 F8번에 방역구를 넣었어. 시프트가 공격하는 거 아니야? 원래 그거 있잖아 호랑이 나오는 거 어딨어? 아, 킷다운으로 원킬을 내고 싶구나. 뭔가 그냥 할만할 것 같아요. 버프 안 써져 있는 거 아니야? 크왁이 문제인데? 크리드도 좀 올려야겠네. 사냥할 때는. 근데 크리 뜨면은 원킬이겠네.
거의 좀 그런 느낌인데. 어 그렇고 보상 받아주고 그냥 나였으면 결론을 짓겠습니다. 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크게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스탯 조금 올라야 크게 안 나오니까는 어차피 대강 사냥할 만한 것 같으니까는 크게 하나씩 들고 오는 게 어떨까. 안 좋은 것부터 해가지고 난 개인적으로 좀 공포 위주로 해가지고 사냥을 메인으로 좀 두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.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싸게 빨리 올릴 수 있는 것들 그냥 하나씩 큰 거 사오는 게 낫겠다.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있잖아. 이거는 뭐 나중에 하나 뚫어서 카운목이라도 하나 끼든지 하고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나씩 검색을 해봐. 그냥 하나씩 깨가지고 괜찮을 거 하나씩 들고 와. 돈은 이제 모아서 그래야 될 것 같아. 봐,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, 그죠? 차이가 많이 안 올라. 그래서 이거는 큰 걸 들고 큰 것들 들고 와야지 뭐. 템 세팅은 좀 공포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. 와, 근데 수공 진짜 안 오른다. 30퍼. 와. 무기도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. 오케이. 어떻습니까? 본주님의 의견 어떻습니까? 나는 그게 맞는 것 같고, 이거 헤네시스 가면 버릴 수 있어요. 헤네시스의 가방 있어. 가방이 아니지. 의류수거함에 버릴 수 있어. 의견 어떻습니까? 아, 의견 마음에 안 들었군요. 유니온 맞춰줘서 감사하다. 천천히 해나가야지 뭐. 그래도 유니온 열심히 잘 키웠다. 6000도 이제 코앞이네. 140 불돌이 확실히 칸이 좀 없긴 없다. 좀 애매해요.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실성 달아봐야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. 그지. 다 기본적인 밸런스는 돼 있으니까 완제품을 하나씩 좀 매일 검색 돈이 모였을 때 검색하면서 하나씩 들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. 감사합니다.